예,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요. 답변 드리면, 언제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진 걸 느끼냐, 이건데, 그것은 미분양이 대규모로 발생한다는 뉴스들이 나온다고 봐요. 미분양. 그러니까, 목적이, 가격 올라간 당신 집이, 뭐, 당연히 원하는 주택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것들이 거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관심사가 뭐냐? 미분양, 지금 있는 주택들이 계속 청약이 완판되느냐, 안 되느냐, 잔금이 계속 거치냐, 아니냐, 이런 것만 관심 있어요. 이 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자기 지금 집값 올랐다는데 사실은 주택시장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청약 대란, 뭐, 로또 청약, 이런, 처음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처음에 청약이 안 되고, 미분양 나고 그럴 때, 줄 세우기 알바들을 동원했어요. 줄 세우기 알바들을. 그러니까 이 모든 심리가 뭐냐? 제가 추정하건데, 모든 심리가 뭘 위해서 이 많은 일이 벌어졌냐? 주택 청약 강풍을 위해서 다 벌어진 일로 알고 있습니다. 추측하건데. 미분양이 이제 미분양도 신고제죠. 미분양도 신고제잖아요. 미분양 대란이 터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이쪽이 떨어지면 저번 달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 달에 강북이 떨어졌었죠. 저 노원구가 떨어졌었죠. 난리 난 것처럼. 그리고 강남구가 수억씩 호가 올랐다고 뉴스 보도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 강남이 수억씩 떨어진다고 뉴스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다음 달에 그러면 뭐 강북구라든지 많아요. 돌아가면서 돌려치기 하는 거예요, 계속. 평균 주택가격이 체감을 못할 정도로 공포감만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거래는 없고. 네, 원하는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리 나는 이유가 뭐냐? 그냥 기획적인 대규모 사기가. 대규모로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국가도 만약에 미분양 나고 청약 나고 지방 정권 파산이에요.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지방 부채 핵폭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든지 분양에 다 걸려 있어요. 돈이 예산을 거치고 LH 공사하고 뭐고 정부부터 청약 안 되고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예? 봤을 때 청약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너무 시장에 난리 나고 그러면 그때서 지금 SH 공사 지금 원가 공개에 대해서 난리 났는데 다들 침묵 조용하죠. 네. SH 공사 지금 원가 공개됐습니다. 난리 났어요. 그만큼 청약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영원한 권력은 없듯이 영원한 청약 대란도 없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설 지금 몇십 대 일인데 좀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